자르고, 네. 그 다음에 요거, 이렇게 해가지고, 네. 요거로 짜장돼요. 몇 등분? 다섯 개, 여섯 개. 다섯 개, 여섯 개가 아니고, 초기 몇 개 안 나오더라도 크게. 초걸로 왔잖아요? 네네. 초걸로 왔는 게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되게. 요 초기 한 세 개, 네 개 정도 되게끔 잘라준 거지. 없어. 네. 이 작은 요거, 요거 혀순이 있잖아. 네. 여기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. 그래서 그 횟수를 3, 4개만 놔두고 자른다. 근데 이거를 많이 남겨놓으면 더 폭이 커지는 거예요? 아니, 아닌 거. 아니, 안 돼. 아직 많이 안 들어. 아, 왜 그래? 모르겠어, 그건. 그늘 지니까. 아, 이게 무리가 촉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네? 아니다. 세 개, 네 개. 어떤 사람은 두세 개 깔까? 어, 두세 개. 여기 딱 적당해. 한 개만 하셔도 되고. 한 개는 안 되고. 아, 두 개에서 세 개. 여기 딱 적당하다. 아, 이 길이는요? 이 길이는 무조건 초기 살아있을 정도만 잘라주면 되네?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이네? 아, 여기 딱 맞아. 이거 사람 심을 때, 이거는? 뭐 심거든 심었는데. 폭 얼마? 보통? 보통 20. 20? 응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논 달아가지고 심으면. 아, 캣던 자리에 심으면. 아, 진짜 딱 세 개씩 이렇게 딱 해놨네. 이게 무조건 저 초기 한 세 개만 있으면, 세네 개만 있으면 딱 좋은 거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다잖아. 예? 그렇다면, 한 예? 이게 25지 보고. 예? 25로 보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심는 거야, 이렇게. 예? 그럼 기간, 아직 그 공간의 길이는 25. 간격은 25. 폭은 쉽게 뭐, 골폭은 25 이상. 예? 그 다음에 간격은 20. 20, 아, 25에 25로. 오케이. 이런 식으로. 이래 놓으면 100% 살지, 이거는. 응, 물만 주면 잘 살지. 그죠? 딴 거는, 그런 건. 그러면 이제 알 많이 하려고 하면 그름을 넣든지 구름을 넣든지 넣어야 돼. 어. 그럼 알이 안 넣어. 안 그렇지. 돼. 어. 그럼 밑그름을 심기 전에 넣어가지고, 그럼 완숙 넣어야 되네. 그렇지. 완숙 테이프 넣어가지고, 너가 밭 준비해가 25에 25 심어가지고, 그런 쪽 뿌리면 알 더 굵어지네. 땅이 좋아야 돼. 땅이 무조건 땅 지르기 좋아야 되네. 제일 힘든 거는 관리하는데? 풀이 제일 힘들지. 아, 그래? 제초. 제초? 제초 다 뽑아야 되잖아. 근데 얘는 거의 죽을 일은 없잖아. 제초를 안 하더라도. 알지, 안 그러면 건들지면은 열매가 안 되지. 건들지면 해방지는 못하니까. 그거 말고 병은 돼? 병은 크게 하는 거 없어. 그치? 병은 따로 약칠 건 없는데, 우선 제초 때문에 제일 문제네. 그치. 제일 문제가 제초지. 제초제 치면은 알이 네. 지장이 있잖아. 그러니까. 근데 멸락하면 답이 없잖아. 그게 확실히 임금이 많이 들어가. 그 부분만 잘 관리해가지고 잎이 쭉 올라와 버리고 나면 좀 이제 그래 어느 정도 차품면 그 놈만 짚으면 제주제 풀도 뭐 잘 풀도 풀 못 오르니까 그 하면 이제 크게 일이 없는데 그때까지가 그렇지.
덤벼 있는 영 덤벼 있는 발라 보지. 아니야 끝이 그 있었어.